036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은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운영함. PC게임 리니지와 리니지 2분,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리니지 EM, 리니지 W 등이 주요 게임임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서비스 및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2022년부로 유니버스 사업을 매각해 엔터 사업에서 철수함.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게임 사업을 포함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터넷 사업을 영위. 국내를 거점으로 북미 및 유럽 등의 우수한 게임 콘텐츠 공급 대시 종속기업으로 NC소프트 서비스, 콜센터 운영,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운영 등과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리니지와 아이온 및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와 와일드스타, 리니지 M, 리니지 W 등 인기 게임 보유로 글로벌 유저 대상 높은 인지도 형성. 재무 대시 모바일 게임 리니지 EM 및 온라인 게임의 노후화, 로열티 수익 감소에도 신작 MMORPG 리니지 W의 흥행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 및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기존 게임의 노후화 및 리니지 W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나 기대 신작 TL을 포함한 5종의 신작 출시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5조 4,2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NC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5위입니다. NC소프트의 상장 주식수는 2,195만 4,020 주입니다. NC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C소프트의 퍼은 18.59배이고 추정 퍼은 2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0.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8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7,3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290원이고 추정 EPS는 1,58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0배, 154,8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6이며 목표 주가는 3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248억 원, 3752억 원, 559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866억 원, 3957억 원, 4,360억 원입니다. NC소프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8번지 74%이고 유보율은 35,007.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만 7천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만 2,500 원보다 5,500 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만 1,700 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의 종가는 24만 7천 원입니다.